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 인생을 함께하는 탑뱅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RP 면접에 대해서 함께 준비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카드가 쉬워요. 왜냐하면, 왜 처음에 카드로 접근을 하는 게 쉽냐면, 자, 사람들은 소비를 하는 곳이 많을까요? 돈이 들어오는 곳이 많을까요? 그러니까 제가 돈을 쓰는 곳과 들어오는 곳, 어디가 많을까요? 제가 직장인이라고 했을 때, 돈은 삼성전자에서 한 달에 한번 들어와요. 그런데 돈이 나가는 곳은 자동차 유류비로도 나가고 제가 점심에 스타벅스에서 아메리카노 사 먹는데도 나가고 대중교통 타고 강남역 갈 때도 나가고 다양하게 소비 활동은 이루어지겠죠. 자, 그럼 여기에 첫 번째 세일즈 포인트가 있는데 고객의 세일즈 를 진행하면서 고객 니즈를 찾아내면서 세일즈를 진행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유리한 건 소비 부분과 관련된 금융상품이 고객 니즈를 찾기가 쉽다는 거죠. 그게 뭐예요? 그게 카드예요. 그래서 소비하는 곳이 다양하다 보니까 초보자가 카드로 고객의 니즈 파악을 하기가 굉장히 쉽다는 거예요. 조금 어려운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거절 처리에 대한 이야기부터 제가 마무리를 짚고 넘어갈 건데, 자, 거절 처리를 여러분이 하시는 걸 조금 어려워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근데 거절 처리 어렵지 않아요. 어떤 식으로 거절 처리를 하면 보다 금융인스럽고 있어 보이는지 포인트를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거절 처리 포인트가 있다고요. 첫 번째, 거절 처리에 대한 안내부터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거절 처리 대한 전반적인 포인트부터 다 잡아드려 볼게요. 거절 처리를 할때첫 번째, 또 다른 니즈를 파악하면 돼요. 예를 들면 고객에게 대중교통 이용 안 해? 그럼 주유 안 해? 그럼 스타벅스. 이런 식으로 그 다른 니즈를 아까처럼 찾아볼 수 있다. 근데 이렇게 하면 세련돼 보이지 못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할수 있는 거절 처리는 이렇게 하다가 한계가 부딪혔을 때는 판매 대상의 확대가 가능한지 생각을 해보세요. 만약에 주부 고객이 왔어요. 주부 고객이 막 내가 청약하라고 하니까 청약 있대. 다른 은행에서 이미 붙고 있대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고객님 자녀분 있으신데 자녀분 경제 교육을 위해서 자녀분께 청약 통장 선물하세요. 이게 단순히 1, 2만 원의 문제가 아니라 자녀분의 경제관념과 금융에 대한 이해 어려서부터 잡아줄 필요가 있습니다. 자, 학교에서 가르쳐 주지 않는 거 청약 통장을 통해서 고객님이 자녀분께 금융교육을 하실 수 있는 기회를 드리고 싶습니다. 라고 판매 대상의 확대를 해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은 조금 더 세일즈를 세련되게 할수 있다고요. 그래서 일반 상품의 경우에도 린나이 가스보일러 이런 거할때 어떤 거야? 선전 보면. 부모님 댁에 하나 놔드려야겠어요.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그럼 좀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어떤 이야기를 할수 있는지를 볼게요. 농협이 위기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왜 위기라는 이유가 나오고 있냐면 농협을 구성하고 있는 건 농민들이죠. 그런데 농민들의 소득이 이렇게 빈부격차가 심해지고 있어요. 그리고 품목별로도 농가 소득이 축산 분야는 증대되고 채소 분야는 감소하고 있어요. 자, 만약에 농협이 자신들의 역할을 잘 해나갔다면 빈부격차가 줄어들었어야 되고 품목별로도 소득격차가 줄어들었어야 되겠죠. 이렇게 근데 농가소득 자체에서 빈부격차가 심해지고 있다는 건 농협이 본연의 금융서비스 역할을 잘 해주지 못했기 때문일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농가소득이 어떻게 변했는지 보면 지금 중요한 부분은 이 부분인데 연도별로 농협의 소득률, 농업의 소득률, 농협 말고 농가의 농업 소득률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어요. 근데 그 감소하고 있는 이유가 왜인지를 보면 수입은 증가를 하고 있는데 경영비, 그러니까 투입되는 자본이 많아지다 보니까 이 마진율이 적어진다는 거죠. 여기 보면 초록색이 이만큼이었는데 초록색은 계속 늘어났는데 회색이 같이 늘어나다 보니까 회색이 경영비인데 마진이 요만큼 계속
수입이 늘어도 마진이 그대로예요. 그래서 수익률이 낮아지고 있죠. 이게 지금 농업 분야의 문제입니다. 그럼 이 부분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농업소득은 증대를 하고 있어요. 방금 보신 것처럼 증가를 하고 있는데 거기를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 농업소득은 농업소득과 농업외소득으로 구분을 할 수가 있는데 농업소득 자체는 그대로인데 농업외소득, 예를 들면 농가가 음식, 숙박업, 임대업 아니면 기타 사업을 해서 벌어들이는 농업외소득이 차이가 증가를 하고 있는데 이제 이 부분에서 빈부격차가 발생이 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전소득, 뭐 연금이나 수당, 보조금 부분에서도 이제 차이가 나게 돼서 빈부격차가 발생이 되는 거고. 네, 그래서 여기 보면 이렇게 채소농가는 수익이 감소하고 축산농가만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빈부격차. 농업, 농민들 안에서의 빈부격차도 심해지고 있는데 도농간, 도시와 농가 간의 소득격차도 심해지고 있어요. 특히 하위에서는 상위에서는 큰 차이 없죠. 도농간. 농부도 잘 사는 사람은 잘 산다고요. 근데 잘 못 사는 농부들과 소득이 낮은 농부들과 소득이 낮은 도시 사람들의 격차는 더 심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농민들 중에 힘들게 사시는 분들은 정말 그야말로 너무나 큰 경제적 위기에 봉착해 있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저는 농협이 잘하고 있어요. 그럼 이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냐면 지금 아까 펀드 남아있고 반칸 남아있었는데 반칸 잘하고 있다고 했어요. 여기서 그러면 펀드를 엄청 못하고 있다는 얘기겠죠. 그럼 펀드 판매가 굉장히 저조하다는 거죠. 개인 고객이 엄청나게 차이가 나는 기업은행이랑 비슷한 수준이라는 건 엄청 농협은행이 못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게 그냥 농협은행의 수익성의 문제가 아니라 펀드 판매를 못하는 게 농협은행의 수익성 문제가 아니라 이것이 이어져서 농민들의 금융소득 감소로 이어질 수 있겠죠. 그게 문제죠. 그래서 아까 도농간 빈부격차가 일어나고 그리고 농민들 간에도 빈부격차가 일어나고 있는 거죠. 그럼 이런 부분을 완화해 주려면 여러분이 어떤 인재가 되어야 할까요? 어떤 인재가 되어야 할지 생각을 해보면 이런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 거예요. ISA라는 건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인데 이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는 두 가지 형태가 있어요. 신탁형과 1인형. 신탁형은 고객이 직접 자산관리계좌를 운영을 하는 거고 1인형은 은행에서 대신 자산관리계좌를 운영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